시뮬레이터 보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가끔 나오는데 오스구 시뮬레이터 뭐냐면 여기 경골 간극 있죠. 경골 극단 여기가 이렇게 그 청소년기에 벌어지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애들이 운동도 심하게 하고 이 근육이 막 발달하고 그런데 근육에 비해서 뼈 성장이 뭐 더뎌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거든요. 근육의 땡기는 힘에 의해서 이 뼈가 이렇게 벌어져요. 그래서 뭐 사진은 인터넷에 조회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진도 함부로 못 써요. 그래서 보조기 채우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보조기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보조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겔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만드는 거예요. 설명서하고 이렇게 있거든요. 설명서는 뭐 일본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린 잘 몰라요. 차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? 요거를 명심하면 돼요. 이렇게 돼서 여기가 톡 튀어나온 곳이잖아요. 그게 요 패드가 거기를 누를 수 있게 정중앙을 누를 수 있게 해주고 밑에 거를 요렇게 당겨서 이렇게 붙여줘요. 그다음에 이것도 당겨서 요렇게 붙여줘요. 너무 조인다 싶으면 약간 느슨하게 풀어줘도 되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압력은 있어야 해요. 그래서 요 패드가 튀어나온 뼈를 누를 수 있게. 근데 실리콘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스펀지 형태의 말랑말랑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아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편 상태에서 정확히 패드가 튀어나온 뼈 부분을 누르고 그다음에 1번 붙이고 그다음에 2번 붙이고 그렇게 하고 생활하면 돼요. 언제까지 하면 되냐? 튀어나온 부위가 안 아플 때까지. 오스구 실내이터 보조기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실린더 캐스트 하기도 하고 뭐 실린더 스프린트 하기도 하고 롱레 캐스트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무릎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대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요?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안 아플 때까지. 그러면 뭐 6개월,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서 안 아파지는 거죠. 이상입니다.